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항과 울진에서는 주민들이 마련한 의미 있는 축제가 열렸고 경주에서는 초코송이로 불리는 신품종 양송이 품평회가 개최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방어와 숭어 등 살아있는 생선을 맨손으로 잡는 데 성공하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고기가 힘이 상당히 좋고요. 일단 예. 좀 건강한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와서 참 재밌습니다. 현장에서 잡은 생선은 그 자리에서 회를 떠 물회로 만들어줍니다. 이곳 물회축제 현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포항 설머리 물회축제는 지난해 전국 외식업주구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시상금에다 회원들이 회비를 더해서 축제 경비를 만들었습니다. 경주에서는 경북농업기술원이 야심차게 개발한 신품종 양송이 버섯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신품종 양송이는 흰색이 아닌 갈색이어서 초코송이라고 불리는데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쫄깃쫄깃하고 송이가 입에서 맴돌아요. 예, 맛있습니다. 예. 신품종 갈색 양송이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감칠맛이 뛰어나고 흰색보다 열흘 이상 오래 저장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갈색 양송이는 재배가 편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한 11% 정도 많아가지고 기능성이 매우 뛰어난 품종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개발한 단석 1호를 초코송이로 브랜드화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강송 탐방로인 울진군 북면 11형 마을에서는 보부상의 자취를 느끼고 체험하는 11형 등금쟁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지개꾼 놀이와 주모 선발대회,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